자, 다음 사연입니다. 네, 이번 사연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부터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삼상동에서 돈가스집을 시작했는데요. 돈가스집이 입소문을 타서 울산에서는 꽤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큰애는 중학생, 둘째와 셋째는 초등학생, 막내는 5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두 번의 결혼 실패로 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싱글 파파로 키우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온 큰애, 아직 너무 어려서 엄마를 찾는 막내도 있지만 더 힘든 건 둘째 공주님이에요. 둘째 딸이 몸이 좀 아프거든요. 아직 혼자 목욕도 못하는 두 살 지능을 가진 우리 딸. 딸아이가 점점 더 성숙해지면 아빠인 제가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저는 이 네 명의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거든요. 네. 일도 육아도 모두 혼자서 완벽하게 해야 하는 제가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이 정말 네. 혼자 이렇게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시죠? 우리 현유창 씨. 아, 여기. 와.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그러면 주말이면 훨씬 돈가스집이 잘 될 텐데 가게 네, 접고 오신 거예요? 네. 그거는 동생하고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이제 저희 막내 아들 데리고 막내 아들 왔어요? 네, 같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현승준! 현승준! 저거 카메라 봐야지. 사실 아이 넷! 네. 와. 아이 넷은 부부가 키워도 정말 힘들 예 숫자인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딸이 지금 발달 장애가 있어서 아직까지 말은 못 해요. 9살인데. 딸은 제가 이제 크면서 모욕도 제가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저는 와이프한테 해가지고 와이프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와이프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 만에 다시 집 앞에 놔두놓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화가 난 게 애가 그거 아직까지 두 살 지능인데 그 애를 집 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다 놔두놓고 갔거든요. 자칫 또 딴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다 키운다. 대단하시네요. 힘들어도 키워야죠.